여기는 원주 기운 저수지입니다. 기운 저수지. 제가 세번 와서 깡을 맞고 오늘 다시 지금 수요일인데 저녁에 일찍 끝나는 바람에 짬낚시로 왔어요. 이제 새로운 미끼가 지금 출하가 됐어요. 이게 미롬인데 이제 수족관 용품 파는 데 가면 파는 그 어우 징그러워 씨. 보세요 미롬. 이 미롬이 이제 낚시용 미끼로 출시가 됐는데 요것도 한번 테스트할 겸 제가 봐서 꺽지 같은 건잘 먹을 것 같은데 오늘은 붕어가 이제 타겟인데 뭐 입질이 올지 안 올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밥을 아예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개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던질 수 있게. 네, 어분하고 보리섞고 옥수수 글루텐, 네, 딸기 글루텐 좀개 갖고 왔고요. 드디어 세팅이 끝났고요. 지금 밑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 4대를 폈는데요. 제일 좌측부터 3.5칸, 3.6칸, 그 다음에 3위칸 2대. 맨 좌측에 3.5칸은 미롬이 새로 왔으니까 미롬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징그러워요. 이 느낌은 꼭 구더기 만지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중간에 껴서 한 5마리 정도만 누벼 껴볼게요. 뭐 하얀 국물 같은 것도 나오고 먹을라나 모르겠네. 혹시 압니까? 또 대박이 날지? 쟤는 이제 저기 말뚝으로 박혀 있는 거고. 아마 겨울에 빙어 낚시 오신 분들이 다 버리고 간것 같은데. 대부분 낚시하는 자리만 깨끗이 치워도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이 봐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점점 낚시할 자리는 없고 이게 다 쓰레기 때문에 동네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져오신 쓰레기는 가져가야 돼요. 요 옆자리는 제가 저번에 낚시하러 와서 한번 치우긴 치웠는데 그때 못 치운 쓰레기들이 아직도 있네. 고기를 이만큼씩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종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붕어, 잉어, 향어도 가끔 있고요. 모래무지, 매자, 누치, 살치, 피라미 뭐 대략 중요 어종은 그 정도 입질합니다. 삼익한 우측 예. 딱딱 입질이 끊어져요. 붕어 같으면 예신이 느리느리 깜빡깜빡 올라오는데 일단은 해 떨어질 때까지 지그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살치가 한 마리 나왔네요. 이면서 낚싯대에 걸렸어.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나쁜 살치. 어우 엄청 큽니다. 잘 가라. 2번은 잡어 입질 같고요. 지금 4번은 붕어 입질 같은데 씨알 좀 있는 놈들이 저렇게 오래 깐죽깐죽대다가 찌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라옵니다.
보려. 이거 붕어 입질 맞는데? 이번 때도 입질 들어오는데, 저건 잡어 같아요. 4번 때는 글루텐, 양글루텐으로만 집어넣으면 된것 같고, 뭐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허챔질이 됐고요. 아마 붕어 같으면 바로 입질이 들어올 거예요. 예신이라도 까빡까빡 될 겁니다. 예, 네, 바로 지금 예신 들어오고 있어요. 까빡까빡합니다. 계속 입질합니다. 지금 4번 때 올라옵니다. 돌려, 돌려, 더 왔습니다. 예, 이건 붕어예요, 붕어. 제 말이 맞죠? 크진 않습니다, 붕어. 야,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붕어. 딱 예신이 붕어 같았어요. 지금 사이즈는 간신히 20c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쁘죠? 아, 산란을 했네요. 비늘이 다 벗겨졌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2번 들어갑니다. 아, 또 설치. 또 살치가 나왔습니다. 살치가. 와, 이제 모래무지까지 나옵니다. 모래무지.